자, 그래서 CU, C, 아, A에 11 하기로 했고,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시험지를 보고 있는데, 뭐,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쓰기 연습해주고 숙제 주세요, 숙제.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수기 숙제를 했는데 안 했, 없습니까? 오호. 아따. 자꾸 바뀌네. 바뀌지 말지. 자, 좀 다른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왜니 마음대로 바꾸니? 누나도 어릴 때 이렇게 했죠? 요? 아니요, 누나는 저랑 같이 파닉스 안 했는데요. 다른 식으로 했는데요. 그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준 거를 시우가 기억을 안 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 일단 이 친구 어떤 소리 나요? sit 쓰는 법? SIT sit죠. 그 다음 얘 어떤 소리 나요? quiz 응? quiz입니까? I quiz quiz죠. quiz. quiz quiz 어떻게 씁니까? Q IG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가르쳐준 걸 기억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파벳 Q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응? 알파벳 Q는 다른 알파벳과 다른 점이 뭐다라고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Q는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닌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오입니까?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닌다 했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데 뭐 어쩌라고? Q 뒤에 항상 U가 오고 둘이 합쳐서 무슨 소리 낸다? Q 소리 난다 했죠. 무슨 뭐 답을 선생님 10번 쓰기 뭐 이런 숙제 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Q 뒤에 U가 없는데 어떻게 영어입니까? 영어 말고 뭐 아랍어쯤 되겠네 이런 것들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납니까? 퀼트죠. 퀼트는 어떻게 쓰나요? P I Q U I L T 좋아. 퀼트 이렇게 해야죠. 근데 마찬가지 또 이렇게 써놨어.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거 영어가 아니야.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Q가 뭐 어쩐다고? Q 아니 Q 영어의 Q는 뭐 어쩐다고? 항상 U랑 U랑 같이 다니고 둘이 무슨 소리를 낸다? Q Q 소리를 낸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내나요? 오케이. 선생님이 어 소리는 힘이 없어서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로 보여요? Rain. Rain이죠. Rain. Rain 어떻게 쓰나요? R I
R A. 그렇지. E. N. 자, 이렇게도 rain 소리 낼 수 있겠지만 네가 시우가 배운 rain은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E, O 중에 E 될 수 있겠죠. 하지만 E 소리 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I. 이게 그리고 비란 뜻이죠. rain. 비, 비오다. rain.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나나요? C. C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S. S. A, E. 거꾸로 알고 있네요. E, A라니까요. 자, 그래서 E, A 주의하라 그러면서 E, A는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E나 A. A가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E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란 뜻의 C. C. 바다란 뜻이 바다. 네. C.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일까요? Ring. Ring이죠.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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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은 어떻게 쓸까요? R. R. E.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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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생님이 어떤 글자가 응 소리 내니까 기억해둬라 그랬어. 응 소리 내는 거. 응 소리 내는 거 누구라 했습니까? 응 소리 내는 거. 기억이 안 납니까? 다음번엔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무한정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다섯 번까지 똑같은 얘기 해줘요. 지금 네. 이제 세 번째예요. 네. 우리 NG가 뭐 된다 했어요? NG가 응. 응 된다 했어요. 네. 그래서 ring 이게 합쳐서 뭐가 됐다? 링. 링. 됐을까? 링. 자,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Red. Red겠죠. Red 어떻게 쓰면 되나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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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그렇지. Red. 빨간이라는 뜻은 red죠. 오. 어, 이거는 여기 틀렸지. 이거 여기 틀렸지. 어? 여기 틀렸지. 안 틀린 거 뭐 있나 보자. 여기 U 안 썼지. U 안 썼지. 내가 가르쳐줘서 고쳤지. 네. Quiz, quilt. 자,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Sun. Sun. 태양이란 뜻이죠. Sun. 어떻게 쓰나요? S O N. 오케이. 태양이란 네. 뜻일 땐 Sun 네.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손흥민 성씨죠. 네. Sun.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 O 어. 중에서 어. 어. 그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내나요? K, I, Q, U. 일단 소리부터 I. 내보세요.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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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여왕이라. N. 아쉽게도 여왕은. 아, E, E, N. E, E가 무슨 소리 낸다고 그랬어요? E. E 된다 했죠. E. Queen.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여기 틀렸고. 얘는. 손흥민 했고 선인데 얘는 맞았고 그 다음에 응 ring 응 소리 기억하고 EA인데 AE라고 그랬고 rain에 E 소리 I인데 E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QU 나오는 것들 그래서 지금 맞춘 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똑같은 시험 썼는데 이거랑 이거밖에 없고 게다가 red는 쓰기 시험지엔 쓰도 못했어 네? 똑같은 시험을 두 번 치고 선생님이 Q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못 써먹으면 뭐합니까? 응? 그래서 읽어보세요 Q 아니 소리 합쳐서 Queen Queen 이 E가 뭐라고? E. E. Queen. Queen. 다음. Quilt. Quilt. 숟가락 소리 뭐예요? Quilt. Q.
퀴즈 퀴 어 엘이 을 소리 어이구야 엘이 을 소리 그 다음에 엘이 아 티가 트 소리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요? 퀼트 퀼트 다음 얘는 퀴즈 Rain. 요가의 소리가 레. 얘는 in. 합쳐서 rain. 넘. Red. 얘가 rain이면 요가의 소리가 red겠고, 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요가의 소리가 red. Red. R이 내는 소리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리을 소리야, 리을 소리. 얼 소리. 다음. Range? 응? Range. 아닌데? 자, NG가 무슨 소리 낸다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다음번에 기억해라 이랬다. 응? NG가 뭐 된다 그랬어요? 응 된다니까? 응? NG는 응이라고 응! 그러면 무슨 소리네요 얘가? 링 링이잖아 링 Ring. 오케이, 네 번째 가르쳐줬어. 한 번 남았어. 네. Ring. 이에이가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이 또는 에. 오케이 그러면 스 소리에 이 붙으면 당연히 C지. C. 넘. Sun. 오케이, 잘했고요. 그럼 set. 뭐라고? set. set야? 아이가 무슨 소리 냈어요? sit. 전번에 했는 거랑 똑같은 걸 했는데 또 이렇게 뭐 전번에 거랑 비교해 보면 맞는 개수가 뭐 나아진 게 없어. 어? 선생님이 100점 받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험을 다시 치거나 앞으로 뭐야 점점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